우리 총선 관련 우리가 하는 초점인 관련 얘기를 하죠. 아까 뭐 새로운 리더십 얘기했지만은 총선이란 것은 불가피하게 서로가 경쟁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초반에 나왔을 때는 혹시 총선 일정 연기 여부까지 거론이 됐었는데, 현재는 우리가 지금 오늘 간담회 자담회하는 날짜는 D-22, 3주 남짓 정도 지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 이게 총선 국면에 미치는 포괄적인 영향부터 좀 보기로 하죠. 이후에 이제 조금 이제 좀 구체적인 영향을 다시 보기로 하고요. 네. 저는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경제도 당면한 첫 번째의 대도부터 못한 사례지만 정치적인 선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또 투표율이 상당히 그러니까 변수가 생길 때각 세대별 또 견식의 또 행동 양상이 나타날 것이냐. 특히 노년층들 같은 경우는 이 감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투표장으로 갈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바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 집권 세력이 그러니까 태도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니까 지금 견제를 하는 야권에서의 어떤 제안을 낼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유권자들이 표심을 상당히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그이 감염병이라는 아주 신종 위기에 따라서 경제가 지금 우리가 다 우려했듯이 엄청나게 상당히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서 과연 유권자들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것들 봤을 때 모든 걸 종합해서 보면 이거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는 김에 그 이제 투표율 등등 나왔는데 그랬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느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지금 같이 겸해서 얘기 좀 투표율을 해주시죠. 보면 이제 두 가지겠죠. 노인들하고 젊은 사람들. 그런데 노인들이 이제 감염되기 쉬우니까 안갈수 있다라는 거 하고 또 거꾸로 보면 노인들이 대부분 보수 지지층이기 때문에 보수를 위해서는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고 간다. 뭐 이렇게 말을 할그 양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노인들 투표율은 뭐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20대, 30대, 40대 이제 투표율 자체가 코로나를 무릅쓰고도 적극적으로 찍어줄 만한 유인이 있냐 이 부분이 이제 약간은 변수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여권에 조금은 불리한 요소일 거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동향은 한달 전쯤에는 지금 선거를 하나마나 이거는 이 정권이 패배를 할 것이다 이랬는데 심판 당할 네, 거다. 지금 이제 한달좀 지나면서 여러 분위기로 보면 이 정권이 잘 대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일종의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선동이 좀 통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래 봅니다. 그 부분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보수가 제가 볼때 제대로 공격을 하지 못하고 이 국면에서요. 황교안이 얼마 전에 보면 코로나를 무슨 뭐이 극복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 지난주 목요일 날 그날 17살짜리 고등학생이 죽어서 코로나 맞냐 안 맞냐 시끄러운 날이에요. 그럼 부검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영수회담 하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교안은 결정적일 때마다 문재인을 살려주는 특급 도움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저는 간첩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소신은요. 걱정이 그리고 높아졌어요, 지금 지금. 이 보수 쪽에서는 이 와중에 개헌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33년 만에 개헌이 진행되고 있어서 국회 표결이 3월 31일쯤 할것 같아요. 그런데 보수 언론이 개헌을 보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조중동이. 단한 줄도 보도를 안 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보수 언론들 스스로도 민노총 참여연대 등 국민바람 뭐 개헌연대인가 하는 조직이 이렇게 발의하고 김무성 등이 가세해서 연결한 이 부분에 지금 한국당의 국회의원 23명이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숨을 숨겨놓은 사람도 있는 걸로 보면 제가 볼때한 50명쯤 했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는. 근데 발표만 과반수 148명이 했거든요. 148명 했다 많이 그러니까 초래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민주당에서 92명만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37명 정도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숨겨놓은 사람을 합치면 당장 국회에서 표결만 들어가면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황교안이 왜 1월 22일 날 총선 성리시 개헌하겠다라고 이원집 정부제 개헌이죠. 해서 우리가 황교안을 쫓아다니면서 묻고 있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근데
자, 문재인 심판 선거에서 느닷없이 견을 들고 나가 지금 심판의 요점을 흐리면서 그야말로 지금 한국당의 이 공천 양상을 보면 견의 주도적인 친위 세력들이 거의 다 했어요. 선거 때 국민투표 붙일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 통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과되면 붙는 거죠, 뭐. 근데 지금 보면 표결에만 보이콧하고 참가하지 않고 나와버리면 안 되는데 표결에만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때 통과된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 겨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미래 통합당이 이렇게 대다수가 제가 볼 때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영이 어떤 흐름이 벌어지는가 하면 황교안 지지율이 9% 10%잖아요. 모든 그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이거는 당 지지율보다 절반도 안 되는 지지율이에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이 선거를 끌고 가는 당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천 물갈이를 했는데 그 물갈이 대신에 새로운 인물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온 게 아니라 과거의 친위 정치인들, 또 탄핵에 찬성했던, 저는 뭐 탄핵 문제에서 생각이 다르지만 윤석민 계열 이런 사람들이 다 약진했지 실제로 공천을 해서 새로 개혁적인 보수 인물들을 영입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 저 사단이 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보수의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지금 미래통합당에 대한 회의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장애 보수들도 지금 한 두어 달 만에 완전히 분열을 시켜가 태극기 세력도 지금 4분 5열 돼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구심점이 없고 표를 갖다가 모아낼 만한 어떤 포인트로 현 정권과 상대로 각을 세워가 지금쯤 되면 야당은 현 정권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선명한 각이 드러나와 있어야 될 건데 그냥 설거머니 그냥 굴러가고 있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투표, 특히 뭐 코로나 부분도 잘했다면 잘했다 볼 수 있지만 반대 측면에서 보면 이 코로나 부분들을 사실상 어제 그 중앙상임위원회가 그랬잖아요. 국민 60% 감염이 목표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하고 4월 초쯤까지 확산이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선거 때 표를 이게 잘 대응했다라는 기조를 끌고 갈라 하겠죠. 근데 야당이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분위기는 요약하자면 한 달 전보다는 많이 바뀌었고 그 핵심은 여건이 이런 부분에 잘 대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격만 제대로 하면 될 건데 공격을 하는 분위기가 없다라는 지금 야당에 그렇기 때문에 야당 표들을 결집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전국이 여권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되고 있다. 코로나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든 아니면 홍보 전략에 따른 것이든 간에 여권이 유리한데 거기다가 지금 야당의 황당한 대응이 더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종합적인 진단입니다. 개헌 관련은 황순장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또 상당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측면도 있어 보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개헌 부분에 대해서 한강수 소장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사를 찾아봤어요. 왜 개헌하려고 하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생각 아 맞다 그 국민들이 국민 발언 이제 발언 하다가 네. 헌법안 발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시국에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갸웃한 상황인데 지금 뭐 이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이 보수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잘 옛날부터 그 처음 이야기할 때부터 왜 저걸 들고 나오지 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개헌 부분은 큰 변수는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흐름은 우리가 올해 1월 달쯤에 이야기할 때만 하더라도 총선은 사실 민주당 쪽으로 갈 거다 했는데 2월 달에 우리 모였을 때 한 달 사이에 상당히 많이 변했다. 그때 당시에 청와대 문제, 네, 울산시장 문제, 울산시장 네. 문제 뭐 그런 것들 근데 이 코로나 얘기 때 싹 다 뭉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 심판에 대한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단 하나 남은 것은 코로나에 대해서 과연 이걸 이 집권 세력이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이었는데 초장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3월 21일 날 2월 21일이죠. 2월 21일 날 신천지에서 예배하고 그래서 2월 말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만 하더라도 네, 31번 등장. 네, 31번 환자 때문에 그렇게 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 상황에서는 진짜 완전히 문재인 정권은 완전 끝났구나 하는 생각들이 퍼졌는데 그리고 그러고 다른 외국에서 우리나라 다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오는 우리나라에 출발해서 가는 사람들 다 입국 금지시키고 할 때
결국은 우리는 모기장 열어놓고 들어온 모기가 감염시키갖고 지금 다른 쪽에서는 다 지금 모기장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집권 세력이 완전히 그 뭐 어디 정치적으로는 끝장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갔는데 이게 또 어느 순간에 또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이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역하고 이러한 이 뭡니까 하나의 이 조치가 세계적인 하나의 표본처럼 지금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한민국의 민주적 통제 그리고 또 이 자율적인 통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라고 우리 황수장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선동? 저는 정부의 선동이 과연 외신까지 그렇게 작동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집권 세력이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 선방하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다른 나라들하고 차별화되면서 점점 두드러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집권 세력이 선방하는 겁니까? 정부가 선방하는 겁니까? 누가 선방하는 겁니까? 뭐 저는 정부나 집권 세력이 같은 같은 걸로 지금 봅니다만 네. 한 패키지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총선은 상당히 그러니까 여당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고 실제 여론조사도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그러니까 이 재난이고 상당히 위기지만 여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 그 뭡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이러한 상황 전개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뭐 정치적인 득실을 계산할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는 조금 안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네. 네. 그 두 분에 대한 지금 민심에 대한 설명을 읽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여론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론조사에 나온 걸로. 일단 국민들의 여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당 지지도입니다. 그러나 정당 지지도는 내가 표현을 하듯이 나무로 표현하면은 나무에 피는 잎과 꽃에 해당이 되고 그 뿌리가 뭐가면은 정치 이념 성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그때 그때에 따라서 꽃이 더 필 수도 있고 과실이 더 달릴 수도 있지만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그것도 한계가 있다. 제가 지금 여론조사로 체크를 해봤을 때 전화 여론조사 방식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여론조사로 50%를 저기 ARS와 TS를 섞어서 했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느냐? 2월 10일자의 진보 보수의 비율 격차가 어느 정도 났었나 하면은 10.1%가 진보 우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어제 조사했는 거로는 불과 2.2%로 줄어듭니다. 정당 지지율은 그러나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격차가 정당 지지율은 안 줄어드는데 지금 이 정치 이념은 이렇게 줄어든다. 예? 보수가 몇 프로 나왔냐? 지금 보수가 26.9. 진보가 29.1, 2.2% 격차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은 ARS로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데이터 리서치가 있는데 2월 24, 3월 10일, 3월 23일 세 번에 거쳐가 했는데 2월 24일 때 보수의 진보 격차가 약 10포인트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3월 10일에는 약 6포인트, 7포인트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느 정도 차이 나냐? 불과 2.7% 차이가 납니다.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정당 지지율의 변화는 상관없지만은 밑 기저에서는 이 지금 이 민심의 흐름이 심상찮은 추진도 존재한다. 지금 정당 지지율로 놓고 본다면은 민주당의 승리를 수치상으로 해석하면 맞지만 지금 앞으로 한 달은 아니지만 한 달 가까이 남아 있는 이 선거에 되고. 기저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적인 결과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여론의 이중적 구조라는 거죠. 여론의 이중적 구조가 이 기저의 흐르는 이 저기 기저의 흐르는 큰 흐름과 겉으로 드러나는 여론이 지금 이 불일치하면서 가고 있다. 우리 바닥은 좀 보수가 강화됐던 추세다. 보수가 지금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현재 코로나를 선방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초기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리서치해서 조사했을 때 왜 중국 왜 봉쇄를 했는지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을 때 거의 90%가 막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막는다고 해서 전면적인 봉쇄는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행객이라도 막아라. 사실 1호 환자가 여행객이었잖아요. 우한 저기 내서 다녀간 그 여행객이었습니다. 반면 봉쇄를 했는 대만의 경우는 지금 500여 명도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내의 유통이나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지금 저 자유로운 상황이죠. 결국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이 자유민주적인 어떤 이 그 코로나 통제로 인해서 국제적인 평판은 높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그 이 뭐라고 고충은 굉장히 커져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대체적으로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코로나 대처를 잘하고 있느냐. 오케이 60 아까 좀 풀어 나오지만 그로 인해서 그런 저기 전 그 최소한의 통제를 강하게 밀어붙임으로 인해서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어떤 또 거기에 대한 고충도 깔려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저에 깔려있는 이 코로나에 대한 대처에 대한 그 이 고충 불만은 또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해서 제가 보건대 현재 5번의 여론조사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단순히 드러나는 국민 정당 지지율만 봐서도 안 된다. 두 번째 그 이전에 기재관련 진보 보수의 흐름을 바뀜을 봐야 된다. 그리고 현재 여론조사도 하나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제가 97년도 2000년도 전후만 해도 여론조사 보도를 하면은 전체 지지율과 더불어 별건으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투표 예상층을 갖고 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500명 조사, 500명 전체를 갖고서 분석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런 상황에서 투표할 층과 투표하지 않을 층이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쫙 갈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 10%는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는 게 현재 여론조사의 맹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5% 10% 정도 지지를 앞서고 뒤지고는 투표해보기 전에는 이긴다 진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선수당이 얘기했던 연령별 투표 가능 투표율 가능성에 동의하시는 것 어떠십니까? 제가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저희들이 투표율 조사를 아직 제대로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봐서 어느 층이 주로 투표장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판단은 못하겠고 어렴풋하게 몇 개는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ALS 조사의 경우는 투표하겠다는 반드시 투표는 90% 이상 이렇게 높여 나와 옛날의 경우 지금 어떤 지역은 조사해보면 80% 중반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고 하면은 어느 층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거기까지만 제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로 뭐 프랑스는 뭐 역대 최저가 나왔다고 하던데. 예, 예, 이번 4.15 총선이 뭐 코로나 총선이 될 거라는 것은 뭐 여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그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첫 번째가 그 투표율입니다. 투표율. 과연 투표율이 지금 우리가 이 국회의원 총선만 보면은 어떤 18대 46.1로 저점을 찍고 그다음에 19대 54.2, 20대 58% 이렇게 상승해서 이 이번 선거는 그 60% 초반대로 가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었어요, 전에.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는 50% 넘기도 그 어렵지 않겠나 이런 말들이 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첫 예상보다는 지금 코로나 이 선거가 되면서 10% 정도의 어떤 투표율 감소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 이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투표율이라는 것은 이 민주주의 어떤 제도를 갖다가 국군이 이렇게 그 유지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그래서 선관위에서 뭐 지금 보면은 확진자들은 거소 투표, 우편 투표가 가능한 거소 투표를 갖다가 이렇게 허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사전 투표를 갖다 이틀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5일간 한다든지 해서 사람들의 어떤 밀집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좀 둔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투표장 자체에
확실한 그 방역과 뭐 이런 뭐 누구는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투표하러 온 사람한테 마스크 한 장씩 이렇게 그 주는 서비스도 뭐 필요한 시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하여튼 간에 제가 생각할 때 투표율을 최소한 50% 이상은 되도록 하는 것이 그 선관위의 역할 아니겠나 싶고요. 예. 그런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도, 그리고 코로나에 대응하는 정부에 대한 어떤 지지, 이 부분입니다. 아까 차 교수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1월 달만 하더라도 범진보가 범보수의 6대 4 정도로 하지 않겠나 했는데, 지난 2월 달에는 그게 아니라 이게 이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5 정도로 되면서 상당히 이쪽은 보수 통합으로서 기세를 가져가고 있고, 이쪽은 온갖 이 이런저런 똥꼴로 인해서 이게 수세에 몰린 측면이 있었거든요. 틀림없이. 그런데 그 한 열흘 전에, 그러니까 열흘 전부터 이것이 다시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 판세가. 이 제가 여러 가지 오만군데에서 그 조사한 걸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그 민주당이 이렇게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지금 생명이 선전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뭐 보수 진보가 기재에서 오히려 보수가 강화되는 이후로 그 흐르고 있다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 그거는 보수 야당의 그 뭐야 이 지도부도 다 인정하는 건데, 코로나 위기 극복이 가장 중요한 어떤 지금 이 명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투표 행위가 어쨌든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러면 여당이 어쨌든 간에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래통합당에 지금 황교안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세력들이 제대로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다. 처음에는 어쨌든 발목만 잡으려고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다가 또 그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제가 선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는 그 정권 심판론 같은 경우를 이 미래통합당 그 후보들이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제 이 마스크 쓰면서 인사하고 돌아다니는데 거기에서 뭐 소득 주도 성장이 문제니 뭐 52시간이 뭐니 경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완전히 이 딴 나라 사람 취급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정권 심판론을 갖다가 이 보수 야당에서 치고 들어갈 수가 없게 돼버렸다, 지금. 그러면 뭐로 선거를 치룰 거냐, 뭐로. 그러면 어떤 지역의 현안 이슈 가지고 붙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쉽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기 전에는 이 흐름을 갖다가 이 미래통합당에서 이렇게 뒤바꾸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수도권 선거에서 지난번에 20대 총선에 참패하는 바람에 이렇게 한석 차이로 일당을 뺏겼었는데, 미래통합당이. 이번에는 호남의 어떤, 에서 민주당이 지금 거의 조사상으로 보면은 뭐, 이 지난번에 국민의당하고 뒤바뀌게, 예를 들면 한 20석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래 된다면은 초기에 그 잡았던 그 6대 4의 구도가 다시 돌아왔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범진보가. 거기 따라서 예, 게다가 그 지금 이 비례정당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하여튼 간에 그 진보, 범진보의 그것은 전부 다 극대화 되게끔 지금 이제 판이 짜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전혀 손해볼 거 없고. 예. 예, 이런 차원에서 이 1차적으로 이번 총선을 코로나 총선이라 봤을 때 좀 여건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고. 예. 전반적인 뭐 정세에 관련된 그 정도 얘기하기로 하죠. 저도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국민들의 판단이 달라지겠죠. 뭐 잘했느냐 하면은 당연히 뭐 주도하는 정부 여당 쪽에 호의적인 평가가 가겠고, 잘못했다라면 당연히 부정적인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수준에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이 만약에
정부에 유리하고 호의적인 국면이었다면은 코로나는 불리한 소재가 됐을 거고, 정부가 정부 여당이 아주 안 좋을 때 이게 등장했다면은 코로나는 오히려 뭔가 덮고 가기에 유리한 거에 됐었는데, 아다시피 이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정말 여권이 코너에 몰리고 있을 때였었죠. 청와대 문제에다가 칼럼 문제에다가 울산시장 문제 했었는데, 그 점에서는 일단은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여당한테 긍정적인 소재였는데, 이후에 지금 뭐 조금 대처 잘했다는 평가까지 같이 붙여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좋은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 우리 홍소장님은 좀 다른 견해를, 바닥에 근저에는 여전히 보수가 확대되는 또 강화되는 그런 기류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요소가 불붙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외신들이 봤을 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유럽처럼 공공으로 갔기 때문에, 유럽은 다 망가졌는데 한국은 공과 사가 얽혀가지고 있는 이런 의료 시스템이 세계에 거의 없기 때문에 뛰어나니까 한국이 지금 사망자가 적어요. 그렇지만은 한국도 1%가 넘어서 1.1%, 1.2%쯤 갔을 거예요 오늘.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많이 걸려도 우리보다 훨씬 많아도 사망자가 우리 0.3%밖에 안 돼요, 독일은.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게 의료 시스템의 차이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그래도 의료 시스템이 몇 번째 되기 때문인지, 과연 이게 정부가 잘한 거냐. 그 다음에 3월 5일, 7일 정도부터 확진자 검사 숫자를 확 줄였다는 건 그 지침에 나와요. 의사의 판단이 아니라 폐렴 소견이 확인돼야 검사해준다고, 지금 사진으로 그렇게 정부가 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어요. 검사를 작게 하니까 확진자가 적지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런 확진자들이 퍼져 있고, 정부와 관계 있는 중앙임상위원회가 앞으로 가을까지 60%가 걸려서 한국에 이렇게 집단 그냥 감염으로 가서 면역을 만드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80%가량은 뭐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다는, 네, 얘기를.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진짜 없어졌을까요? 나는 그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위도가 똑같은데 유럽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떻게 중국에만 그렇게 생겼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다 우리 도망가자고 딴 나라로 갔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수습하는 걸 보고 문 정권이 어떻게 수습해야 되겠다라는 나름, 지금 중국에 무증상 감염자는 확진자에 잡지도 않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선거까지 몰고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일정하게 좀 국민이 우매하니까 통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뭔가 하면 야당 때문이다. 야당이 워낙 시원찮아서. 네. 어쨌든 잘 대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황 소장은 실질은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조금 이제 지적해줬다, 이 정도로 얘기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정권이, 그러니까 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네, 그것도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마스크 이야기도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마스크가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거의 뭐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물론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아니니까 원래 없었던 거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지금 의 뭐랍니까, 일종의 공동체 의식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기재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왜 그러니까 재난이 생기면 아 타인을, 그러니까 나를 위한 보호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에 대한 배려 이런 차원에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인구 밀집도가 워낙 아주 집중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이 생기면 이거 우리 스스로가 방역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는 측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 어떻게 마스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가수요가 또 초창기에 분명히 생겼던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 대란도 나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를 비판 목소리는 또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나름 방역을 하고 있네, 이런 부분들에 세계가 이거 뭐 정부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홍보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확산세가 꺾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에서의 객관적인 평가가 좋은 것이지, 이것이 어느 뭡니까 이 정권의 어떤 이 여론 조작, 여론 선동, 이건 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이 그 이 한국민으로서의 나름대로 자존심,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정권한테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으로 이게 이 선거 캠페인을 위해서 다 이렇게 간다 이런 그 식의 진단은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임상감염위원회 그 말씀하셨는데 60% 어제
60%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면역이 생기게 되면 이게 수구를 넣을 거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학문적인 상황에서 아마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지 정부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고 지금 저는 방향을 틀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